하는 거예요? 청주! 예. 뭐 하시려고? 아, 그냥 볼일 보러. 청원하고 충주는 되게 가깝네요. 아, 그럼요. 한 합병 됐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청원군이 아니고 청주시로 됐어요. 와, 그랬구나. 언제요? 그러니까 이제 올 7월서부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7월에요? 네. 네. 그럼 어머니, 청원군이 살아있을 때 제가 온 거네요? 그렇죠. 이야, 영광이다. 한 발 늦을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요 눈이 와서 걱정입니다. 충청도인데 뭐 눈이 이렇게 강원도처럼 와요? 강원도가 가까워서요. 자주 와요. 아, 청원이 강원도랑 가까워요? 네. 어머, 이 안에 지금 뭐 어떤 거예요? 여기요? 응. 사촌 오빠 답사라고. 부모님은 다 산에 계시는데. 네. 산에. 아이고, 죽지 마세요. 오. 산에 계시는데. 네. 산에도 갔다 올 겸.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산에 계시고 돌아가셨고. 네, 산에 무척 계신데도 보고 싶으면 가서 엄마 아버지 불러오면 조금 마음이 조금 후련하더라고. 네. 사람들은 엄마가 벌써 예, 흙이 돼서 벌써 그런데 몰라. 나는 엄마 보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고양이를 그냥 씩 떠나는 거야. 네. 와서 엄마 아버지 부르고 술 한잔 드리고 엄마 나 갈게 하고 그러면은 손을 들어주는 것 같고 엄마가 그 옛날 부모님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우리도 늙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상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도 어머님을 대신할 존재는 없는 거겠지요? 자, 이번에 만날 분은요, 요것들이 유일한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유일한 청인점이시네. 여시가 들어가시, 일로 한번 보고. 오! 저분이 아가씨 보러! 아버님! 이거 뭐. 잠깐만! 여시! 아이고, 아이고! 그만. 여시고 뭐고 간에 뭐! 야! 아니, 잠깐만, 이거 왜 꼬리?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궁금하죠? 꼬리 그거 새야, 새. 이제 가까이 이제 올라가. 새요? 새! 아쉬워서! 내가 여기 자, 자세히 한번 야. 살펴보세요. 와! 오, 앞쪽에 부리도 있고. 야. 네. 어머니, 새예요, 새! 오, 여시, 정해진 닮았어, 이게. 예! 너 왜 여시야, 너? 왜? 얘는 물개. 물개네요. 맞네. 물개예요. 나무로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살아있는 줄 알았어. 그렇죠? 진짜 멋있죠? 야,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 잘생겼다. 아이고, 아니 어머니 이렇게 물개를 이렇게 계속 만지세요? 물개를 만지면 힘이 난다죠. 네? 누가? 남자도. 그런 말. 어머니 성품이잖아. 그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게 본 적도 없는데요. 이거다 마이거답니다. 순간 버스 안이 동물원이 됐다니까요. 네. 자, 더 많은 동물들을 구경하고 싶어서 제가 따로 나서봤습니다. 산골 오지에서 살고 계셨죠? 아, 이거 입구부터가 뭐가 많네요. 그쵸? 야, 이거 범상치 않네요. 그죠? 예. 와. 우와. 와, 이게 다 뭐야? 지금 다 새인가요? 새도 있고. 나무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동물들인지 하나씩 맞춰보실래요? 요거는? 여기가 돼지네요, 돼지. 따라하겠어요. 이거는 도대체, 오, 커요, 커. 무슨 도대체가 돼지보다 큰데요? 그러게요. 어서오세요. 어, 컨테이너. 아, 여기서 여, 사세요? 여 대골 같은 내 집이야. 진짜 대골이네. 그쵸, 대골에 원래 이런 동물 수호신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잡상이라고 다 서 있어요. 여기 너무 어두워요. 불 켜주세요. 너무 불 없어. 전기 좀 이렇게 연결해놓고 계시지, 캄캄하게 계세요. 전기 있어야지. 여긴 인천이라 벽천이라 아주 산골짜기라 전기가 없어. 아, 여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원래 안 들어와. 아니, 근데 어떻게 아버님 산 속에서 이렇게 나무하고 같이 살게 되셨어요? 어. 나가면 사업하다 부도나서 다 틀어먹고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돈 안 드리고 힘만, 육신만 투자하면 되니까. 그 몸도 사실은 아팠었지. 부도나고 신경 써서. 아. 이 심근경색증하고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두 번 죽다 살았어. 그래, 여기 들어와서는 약 하나를 안 먹고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이 산속이 정말 아버님의